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부들이죠, 부들. 꺾어질 재료로 많이 쓰이는 부들입니다. 아, 핫도그 소세지 맛보다 더 커요. 핫도그 속에 들어가는 길쭉한 소세지보다 훨씬 굵어요. 이렇게 어느새 제 키에 한 두 배 가량이나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아, 비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아, 오늘은 날이 빨리 어두워질 것 같아요. 뻐꾸기 소리가 뻐꾹뻐꾹 하고 집에 갈 준비해라 그러고 있네요. 아, 비가 오다 말다 하니까 날이 빨리 저무네요. 요즘은 날씨 참 늦도록 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빨리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어두워지기 전에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초보 텃밭. 이 자연의 이 모습입니다. 이거 사위질방이라고 여러분들 하얀 꽃 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들을 따라 올라갔네요. 머지않아서 꽃이 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그죠? 하얗게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었어요. 옆에 개울물 소리도 졸졸졸 나고 진짜 아 벼시먼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새파랗게 많이도 자랐습니다. 비 오고 나니까 정말 우후죽순이다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굉장히 풀도 빨리 자라고 진짜 풀과의 전쟁입니다. 구근으로 심어놓은 애기 범부채가 어느 날부터 어느 단위가 이렇게 쑥 올라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범부채도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이 꽃은 범부채보다는 훨씬 자그마해요. 꽃이 자그마한데 오늘 손가락에 벌이 한방 쏘고 갔어요. 뚱벌이 손가락을 탁 쏘고 갔는데 손가락이 뚱뚱해졌어요. 욱신거리긴 한데 참을만 해서 그냥 지내고 있네요. 예쁘죠? 색감상 좀 연하게 나오는데 제 폰 색감상 좀 연하게 나오지만 색감이 참 예뻐요. 이렇게 몇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 되면 좀 더 많이 영역을 넓히겠죠. 요 아이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인데요. 요 아이 15뿌리에 당근 마켓에서 10,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옆에다가 같이 심어줬습니다. 이것이 씨인가 싶기도 한데 잘라버리지 않고 좀 냅둬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범부채가 씨앗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 아이도 씨앗이 어쩌면 이것이 씨앗 같아서 그냥 좀 보기 싫어도 그냥 냅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땅에 심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장마 한창일 때에 제가 잘라서 여기 엄마 그늘에다가 이렇게 꽂아줬거든요. 지금으로 와서는 생생하니 잘 뿌리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은근히 삽목이 잘 돼요. 작년에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지금 수영도 잡을 겸 해서 잘라서 몇 개 꽂아놨는데 아직까지는 생생하니 잘 지내줄 것 같습니다. 아, 요 아이는 겹봉선화죠. 겹봉선화는 보면 나온 위에 꽃 맺힐 때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뭉친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반 봉선화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하네요. 옆에 일반 봉선화 몇 폭 있는 거 뽑아버렸는데 또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요. 이 아이 겹봉선화 은은한 색감으로 아주 피워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꽃들이. 아, 겹 황개국, 금개국 예쁘죠? 하나가 이렇게 동생 집 그 입구에 보면 이게 무더기로 항상 해마다 펴요. 그중 하나 한 두 개인가 이렇게 뽑아다 심었는데 겹이네요. 예쁘죠? 이게 꽃이 엄청 많이 맺혔네요. 어쩜 이렇게 핑크핑크하니 이쁜지. 예쁘죠?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 항아리가 묻힐 지경입니다. 이 당근 마켓에서 나눔도 받고 제가 또 저렴하게 구입도 하고 해서 항아리가 몇 개 되는데 지금 물동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에키네시아를 노랑색하고 3종을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는 꽃이 좀 자그만하니 귀여워요. 아이고 샤스타 데이지들이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비 흠뻑
외성 샤스타 데이지예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죠, 그죠? 샤스타 데이지가 보통 키가 큰데, 외성이라고 요즘 키가 자그마하니 한 25cm? 이 정도로 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 갑자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꽃 많이 맺었죠. 은은한 색감이, 얘들은 색감이 참, 흰색, 보라색 이렇게 섞여서. 아, 맞아요. 백풍등이에요. 이제 생각이 났네요. 미니 백이롱. 파종해서 여기저기 막 올라왔는데, 이렇게 옮겨 심어 놨는데, 이 아이도 그냥 가을이 깊어갈 때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오늘은 요 아게다텀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게다텀. 빵빵하죠? 빵빵해. 삽목도 잘 돼요. 이거 보세요. 장마철에. 그죠? 이렇게 뿌리가 그냥 나요. 이거 뿌리가 엄청나죠? 이게 이 속을 안 들여다봐서 그러지? 속을 들여다보면, 요거 떼서 그냥 옆에 심으면 돼요. 그러면 또, 풍성한 하나의 아게라텀이 되는 거죠. 비가 너무 왔지만, 그래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뿌리 보면. 여기 또 많이 있어요. 이봐요. 장마철에는 이렇다니까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 속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요거 떼서 옆에 심어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3,000원짜린가? 병꽃나무예요. 근데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다지 이제 까탈스럽지 않은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칸나를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인 동생이 또 그냥 쑥 뽑아서 색감 이쁘죠? 오, 이 아이가 클레오파트라인가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무늬를 확 나타내 주네요. 무늬가 없었어요. 요 근래까지, 지난주까지 무늬를 못 봤는데, 엄청난 이 사이즈 자랑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 네, 손이랑 이렇게 큰 덩치를 키우면서, 여기도 이렇게, 그죠? 속에 무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꽃도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믹스하면서 피워주고 있습니다.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리 잡으면서 계속 피워주더니, 이제, 이파리가 엄청나게 정말, 진짜 커요. 이걸 한 50cm 될것 같아요. 신기하죠? 예뻐요. 고마워요, 동생. 잘 키울게요. 그리고 요건 또 붉은색이랑, 약간 노란빛이 섞이는 그런 아이예요. 아파트 사는 동생이, 이거, 키워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한테 밭에 갖다 심어라 하고, 실처럼, 정말 실이 됐었거든요. 근데 옆에 몸체 늘린 거좀 보세요. 이 소식 들으면 아마 기뻐할 것 같아요. 몸이 다섯 촉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한 촉이었거든요. 완전 비실비실한 실 같은 한 촉이었는데 이렇게 촉을 많이 올려주고 또 여기 또 꽃대 올려주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정말 예쁩니다. 예뻐요. 애플수박 심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복수박이에요. 복수박. 순둥하게 뭐 여기저기 달아주고 있어요. 저기 또 있죠. 여기 또 숨어 있죠. 이 애가 제일 커요. 이 아이는 정말 따야 될까? 몇 개나 열렸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이 열렸어요. 이제 이렇게 고구마 밭이랑 연결이 됐어요. 우리 복수박을 몇개안 심었거든요. 다섯 개인가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어우러졌어요. 얘들이 성장세가 굉장하네요. 원래 복수박 처음 심어봤어요. 제가 애플수박 한번 심어보고 싶었는데, 모종이 없어서 이 복수박으로, 꽁 대신 박으로 심었는데, 굉장히 수박이 한몇 개나 달렸네요.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 여기 애들 어떻게 따먹어요? 따먹긴 먹겠지만, 이거 봐요. 이거는 큰 참외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이 토마토는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여기 빈자리에 갖다 옮긴 거예요. 가지 부러지면 밑에 지금 여기도 이게 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꽃삽목하듯이 축축 하나분에 이거 정리하고 꽂아 놓으면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여기 또 있죠. 여기 다 삽목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죠? 방울이도 있고 큰 토마토도 있는데 숨 따서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늘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오랫동안 토마토가 늦도록 열리겠죠. 꽃이 많이 피었어요. 고구마 순이 이렇게 엄청 자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구독자님들 알려주세요. 잎을 따야 되는지. 지금 잎도 엄청 커졌거든요.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커지고 밑에 우리 길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줄기나 잎들을 좀 떼줘야지만 고구마가 뿌리 속에서 열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구마 잘 키우는 우리 고수님들 좀 꼭 좀 알려주세요. 순을 딸까, 고구마 잎을 딸까, 줄기를 중간중간에 딸까 알려주세요.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늘 감사합니다.